406번. A가 1보다 클 때, 위의 점, 점이 P, T, A, T 제곱 마이너스 1이고, T가 0보다 크다. 지나고, 직선 OP, P의 수직인 직선에 이걸 지나고, 그죠? 이 점을. 점 P를 지나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 귤기는 t분의 at 제곱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새로 줬겠죠. y는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a의 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 새로 썼죠. 수직인 직선의 y좌표는 ft. 그러면 ft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죠. 0을 대입하면은 t제곱 그다음에 at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t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리미트 t가 0 우극한일 때 t분의 ft 각각 합시다. 이렇게 t분의 t제곱 at제곱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리미트 t가 0 우간일 때 t분의 at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지금 되죠. 그리고 는 이렇게 하나 사라지고, 자 이거는 ln a분의 1 되겠죠. 여기에 ln a고 ln a분의 1 플러스 ln a가 됩니다. 리미트를 보내게 되면은, 자 이걸 때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이죠. 최소되는 거는 ln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 둘 다. 그러면 이거는 최소값 되더라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같을 때잖아. 같을 때 ln a분의 1 동호성립일 때 최소가 되잖아. 그죠? 1 되지. 산술기하 평균. 산술기하 끝까지 보면 1 되지. 2루트 ln a분의 1 ln a. 자, 이거 이 사항 되고 최소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두개 같아야 되잖아. 그죠? 동호성립. 이렇게 됐을 때 ln a의 제곱은 1이 되고 a는 2가 됩니다. 자, a가 2가 되고 그때의 값을 알파를 하자. 이게 알파입니다. 또 알파고 베타가 1보다 클 때, 자, y는 알파 x 제곱 마이너스 1과 이거의 교점을 x 좌표를 k라 하자. x 좌표 k. 자, 알파는 지금 2잖아. 그래서 알파는 2니까 2의 x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된 거지. 는그 다음 교점은 베타. 그 다음에 x 대신에 참 k니까 x 좌표가 k 됐으니까 이것도 k, 이도 k 마이너스 2 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때 x 좌표를 그때의 뭐 x 좌표 k를 쓰면 이렇게 되지. 됐죠?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요거는 베타 제곱분의 k가 되는 거죠. 베타의 k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요거 이렇게 놔둬 보세요. 이렇게 일단 x의 k를 때 이렇게 다 됩니다. 자, 일단 해놓고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했으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베타, 자 베타의 k제곱 베타의 n제곱 되고, 아 요게 2죠. 2의 k제곱이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2의 n제곱 플러스 그 알파가 전부 다 2니까 요렇게 다 바꿔주면 되죠. 요런 식으로. 얘는 이거 4의 제곱이 되는 거네.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요거죠. 요거 보게 되면은 2의 k제곱분의 베타 k제곱. 자, 요거 보이죠? 양변을 이렇게 요리 갔다 이리 갔다 측정해 되면은 베타 제곱은 여기서 베타 제곱은 2의 k 제곱분의 베타의 k 제곱 되죠. 그러므로 이게 베타의 제곱으로 바뀌지. 이게 그죠?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베타 제곱 이거는 베타의 n 플러스 2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되고, 그 다음에 2의 n제곱 플러스 베타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네. 이것이 4e제곱이라. 자, 이것도 나눠놔야 되겠네. 자, 첫 번째, 베타가 2라고 해봅시다. 2라고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2의 n 플러스 2제곱이 되고, 자, 2를, 자, 됐죠? 참, 베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건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요거는 2를 다시 베타의 n제곱으로 고치고, n제곱으로 고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2 베타의 n제곱 되니까, 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요 분모는 2, 분자는 베타의 제곱이 남는 거지. 이것이 4, 2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면은 8 되죠. 베타는 그럼 2 루트 2, 2가 되는데, 베타는 2 같을 때 이렇게 되니까 모순이 발생하죠.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베타가 2보다 작다 해봅시다. 베타가 2보다 작으면은, 진짜 이게 크지죠. 분모가 상대적으로 0에 수렴하게 되죠. 그럼 이게 4, 2제곱이 안 되겠죠. 이거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타가 2보다 커야 되겠네. 그러면 베타가 2보다 크게 되면은, 자, 여기서 베타의 요 따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베타 제곱이 남겠지. 여기 되고, 베타 제곱이 4, 2제곱이 돼야 되고, 베타는 양수랬죠? 베타는 지금, 베타 1보다 크잖아. 양수잖아. 베타는 2가 됩니다. 이게 됩니다. 베타가 2가 되고, 그럴 때, 알파분의 베타죠. 알파는 2였잖아. 알파분의 베타는 2분의 2, 2가 되어서 2가 됩니다.